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두 번째 주일 벙커원 교회 뉴스 시작합니다. 추정컨대 전 세계 장로교회 중 가장 큰 명성교회는 최근 불법 세습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회에서 커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원로 목사를 불편하게 한 기도가 원인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교회 내부에서는 김삼환 독재의 한 단면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평화나무가 취재했습니다. 이른이 다 된 신부장로 한 명이 후배 장로들로부터 커피 뿌린 폭행을 당해 일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아직 아무 말 없어요. 말 없고 대우들이 뭐 찬 물타가 뭐 물타가 떨어졌다 해갖고 뭐 책상을 탁 쳤는데 뭐 그게 내 피웠다 하고 뭐 별 이야기 다 다가 없어요.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면 나를 불러낸 그 던진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사과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수습을 해야지.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한 거 보면 의도적으로 한 거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신무장로가 이런 일을 당한 연유는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지난 2년간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제2의 부흥 시대를 열어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시의적절한 기도였던 것처럼 들리지만 명성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5일 명성교회 금요교역장 교육에서 나눠준 유인물에는 교회 떠난 교인 요주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김삼환 목사가 얼마나 떠나간 교인들을 경계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커피 폭행 사건이 있던 날 새벽 김삼환 목사의 설교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체 당시 김삼환 목사는 어떤 설교를 했던 걸까요? 이런 가운데 평화나무에서 만드는 카이로스에는 명성교회 관련 MBC PD 수첩 보도의 핵심 증언자가 나와서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과 그 비자금을 관리해오다 돌연 목숨을 끊은 박모 장로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박 장로는 생전에 김삼환 목사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일부분 들어보시죠. 그 명성교회 측에서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그 장로님하고 그 좀 사이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명성교회 측에서는 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일체 재정과 관련된 게 아니고 평소 때 우울증이 있었고 자기 혼자 그냥 가정사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을 뿐이니 교회와 무관하다. 교회와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참 몇 년 동안 지금 근 4년 동안 뭐 불면증도 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저는 보통 그분이 항상 목사님하고 목사님 수행합니다. 뭐 외국 갈 때나 지방이나 어디를 가든지 수행을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오늘 시간이 있다고 드라이브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면서 전화가 아이고, 와서 굉장히 막역한 사이셨네. 예. 이상하게 그날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네. 그 얼마 뒤에 집사님은 절대 목사님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랬더라고요. 2000년에 예. 깜짝 놀랐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이분이 보통 그런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은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분한테 절대로 가까이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한마디로 그 나중에는 팽당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아, 네. 그 장로님이 김사만 목사로부터 박 장로님이 그렇죠. 네, 김사만 목사로부터 팽당했다. 도저히 이건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억울한 걸 밝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문에. 네. 예. 카이로스의 녹화 실황은 지난주 수요일 낮 김용민 TV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됐는데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핵심 증언자에게 김사만 목사 최측근이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예배 중에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실상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부분 들려드립니다. 죽이부릴 거예요, 자식아. 너 얘기하는데 임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 개새끼야. 거짓말을 개새끼야, 이 새끼야. 너가 이 새끼야. 너 개새끼야. 내 대갈등을 들깨부릴 거야. 너 와, 이 개새끼야. 너. 벙커원 교회 강북 공동체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이화종 교우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강북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이화종 교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벙커원 교회 강북 공동체 공사를 맡고 있는 이화종입니다. 철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방수공사랑 수도 배관공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가옥이라다 보니까요. 우리 시사 쪽으로 보면은 이제 적폐청산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들어갑니다. 종합적인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고 이렇게 이것보다 더 계획 없이 시작한 적도 많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는데 우리 담당자신 한구루님하고 신PD님하고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교회로서 예배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해요. 그 옛날에 마을 정자가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더울, 요즘처럼 더울 때는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어린애들이 볕을 피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놀러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딱히 갈 데가 없는 분들을 그냥 가끔씩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해요. 약간 정겹고 소박하고 편안한 그냥 어렸을 때 우리 뭐 옆집 아저씨네 집 그냥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편하게 마실 갈 수 있는 집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21일 날 소박하지만 첫 선을 보이는 벙커원 교회 강북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강북 공동체 집기 마련을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뜻을 모아 마음 모아 정성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의 새 종이신문 이름을 주간 평화나무로 정했습니다. 8월 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인 벙커업이 어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1박 공동생활이 8월 16일부터 1박 2일 코스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상천리에 있는 실로암 써니힐에서 즐거운 교제 나누는 시간 가꾸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독교란 무엇인가 새교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교우 또 기존 교우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 모금 액수입니다. 오늘의 소모임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벙커원 교회 뉴스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